1학년들에게는 경험을 갖게 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대회가 화천에서 열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22에서 올해 선수들은 총 4개의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한 해의 모든 대회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과연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1일차 시작을 열지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함께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수들의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재 감독이 이끌고 있는 경남 로봇고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수빈 골키퍼, 김우양, 김예지, 김하은, 김도희, 홍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화천 정상고는 춘계대회를 또 예선 탈락으로 시작을 했고 이어진 여왕기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선수권 대회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펼쳐졌었던 이 추계대회에서도 3위, 공동 3위의 빈 골키퍼 압박 시도합니다. 자, 차단이 됐습니다. 멀리서 그대로 때립니다. 잡아내고 있는 조수빈 골키퍼입니다. 오늘 로봇고에서 이 조수빈 골키퍼 쪽으로 연결이 될 때마다 일단은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화천정상고가 압박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두 차례 기회를 맞이했었던 화천정상고 이번에는 슈팅까지 한번 이어봤습니다. 가운데로 나옵니다. 차단이 됐어요. 이은서 그대로 슈팅! 골!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하지연 선수입니다. 자, 애매하게 떨어지면서 이은서 선수를 거쳐서 26분에 하지연 선수가 이번 대회 고등부 대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가운데 쪽에서 이 패스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던 이은서 선수를 거쳐서 하지연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하지연 선수가 골문 구석을 향해서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로봇고가 경기 초반 앞서가는 득점, 스코어 1대0이 됩니다. 자, 이나영 피지컬은 한번 살려봅니다. 아크 정면, 자,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이현우 꺾어줍니다. 이번에도 조수빈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숫자를 펴보였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오호! 자,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조수빈 골키퍼가 쳐내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 앞쪽에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 조수빈 골키퍼도 쉽게 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로봇고 이번엔 대각선으로 뽑아줍니다. 잡아놓고 왼발 슈팅 갑니다. 쳐냅니다. 조수빈 골키퍼의 펀칭. 자, 그대로 한번 따돌리고 강력한 왼발 슈팅을 가져갔었던 소른지 선수입니다. 소른지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길게 갑니다. 헤더! 쳐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박스 안쪽에 있습니다. 버텨내면서 왼발 크로스 떨어집니다. 뒤쪽으로 내줍니다. 멀리서 때립니다. 높게 벗어납니다. 자, 코너킥 기회에서 연이어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던 화천정상고 이번에도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웠고 이나영 선수의 헤더가 상당히 깊숙한 곳으로 향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조수빈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지가 살려냈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잡아내고 있는 조수빈 골키퍼. 자, 50대 50 상황에서 공을 끊어내고 있는 이현우 선수입니다. 왼쪽 측면 깊숙한 위치 크로스 올라갑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박스 안쪽 지나갑니다. 아, 손은지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지금 이현우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이 바운드가 손은지 선수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높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한 차례 표현해봤던 손은지 선수입니다. 홍보아 넘어집니다.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공격 기회 낮게 깔아줍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잡아놨습니다.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이하늘의 슈팅은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상당히 좋은 장면인데요. 아, 유효 슈팅이 되지 않는군요. 자, 이스카이 이하늘 선수의 슈팅 보여줬는데요. 높게 갑니다. 헤더.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화천 정산구와 경남 로봇고의 2022 축의 한국 여자축구연맹전 전반전 1-0 경남 로봇고의 하지현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 출발이 되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화천 정산구, 오른쪽 빨간색 유니폼의 경남 로봇고가 위치합니다. 그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화천 정상구의 공격 한 번에 붙여줍니다. 뒤쪽 떨어집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조수빈 골키퍼. 아, 조수빈 골키퍼가 완벽하게 예측했습니다. 이번에도 이한혜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반대편을 노려보고 찼거든요. 완벽한 다이빙을 보여줬던 조수빈 골키퍼, 전반전부터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스 안쪽 연결, 조수빈이 잡아냈습니다. 자, 바로 세컨볼이 이어졌었군. 자, 1-1 시도할 수 있을까요? 이안을 파고듭니다. 아크 정면 이나영 잡아놨습니다. 이나영 슛 막아냅니다. 오늘 조수빈 골키퍼 뒤쪽으로 흘러가는 공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완벽하게 김우양을 따돌리고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었던 이나영 선수입니다. 하지만 조수빈 골키퍼는 오늘 그야말로 야심 모드입니다. 좁은 공간 4명이 에워쌌는데요. 열렸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슛! 굴절! 슈퍼테크를 보여주는 김도희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이한혜 선수에게 걸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반대편에 이한혜 선수가 완벽하게 비어있었는데 김도희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태클로 저지했습니다. 끌어냈습니다. 빠르게 공격 원터치. 자, 이나영 파고듭니다. 그대로 낮게 깔아줍니다. 쳐내고 있는 조수빈 골키퍼. 아, 조수빈 골키퍼 대단하네요.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놨던 이나영 선수의 크로스 코너킥까지 만들어냅니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길게 떨어집니다. 손흥지 헤더 쳐냅니다. 떨어집니다. 먼저 처리하고 있는 로봇고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았어요. 굴철. 자, 박스 안쪽에서 지금 휘슬이 울렸는데요. 자, 조수빈 골키퍼가 지금 쳐내는 과정에서 약간 손가락 쪽에 부상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손흥지 선수의 헤더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한을 선수와 부딪히는 장면. 손흥지 그대로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잡아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슛! 아, 혼전 상황 계속해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휘슬이 울립니다. 자, 골망은 갈랐지만 다시 한번 휘슬이 울렸고 조수민 골키퍼가 다시 한번 쓰러져 있습니다. 자, 세컨볼에 이어서 그 이후 과정에서도 혼전 상황으로 이어졌었고요. 여기에서 한 번에 잡아내지 못했었던 조수빈 골키퍼, 그 이후에 이한혜 선수의 연이은 슈팅. 아, 지금 앞면 쪽에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종아리 쪽에도 밟힌 것 같거든요. 그야말로 오늘 정상구 선수들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헤더 떨궈줍니다. 처리했지만 멀리 가지 않았고요.
붙어줍니다. 슛! 골! 동점을 기록합니다. 이하늘 선수입니다. 자, 결국 후반전 막판 이하늘 선수의 동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까지. 자, 지금 7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이 세컨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혼전 상황이 이어졌었고 정확하게 골문 구석으로 슈팅을 때려봤던 이안을 팀에게 동점골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리킥 기회입니다. 붙여줍니다. 길게 갑니다. 헤더! 반대편! 얼굴을 감싸지는 손은지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지금 완벽하게 혼자 떴는데 자, 뜨진 않았습니다만 약간의 방해가 있었을까요? 오지연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홍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민 골키퍼 나와서 처리! 오! 굴절! 벗어납니다! 아, 그리고 좀 강하게 공에 맞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아,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현우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조수빈 골키퍼가 걷어내는 공이 이 급소 쪽인 것 같은데요. 이 선수입니다.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자, 빠져나왔어요. 김유희, 김유희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잡아놓고 슛! 터선합니다. 박수희의 슈팅. 자, 터 박수희가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권 정상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치열했던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22 축의한국 여자축구연맹전 고등부 1조 1경기 화천 정상구와 경남 로봇고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1 양팀 모두 승점 1점씩을 획득하게 됐습니다.